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용한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도 주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만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나는 충분히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시간이 없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영적인 잠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이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평안을 잃고 안식을 잃고 또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 근심 염려에 빠져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출발부터 저 골고다까지 관통하는 맥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또 기적을 행한 후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이 슬을 맞아가면서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냥 나가라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귀신이 떠나갑니까? 그러면 저희들 같았으면 뭐랄까요? 야 인마, 너희하고 나하고 차원이 다르지 뭐 이랬을 텐데 주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단다. 기도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기도가 해답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작정 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초려도 하시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건강해서 금식을 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병들어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금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굶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한가. 신앙은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믿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금식도 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피해 가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요셉이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데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환난, 시험, 풍랑,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어떤 환난, 시험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기도로 얻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이 사순절에 기도를 시리즈로 전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오늘 3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제자들도 따랐더니. 여기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을 가셨는데 왜 가셨느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늘 습관을 따라. 여러분 습관을 따라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을 말하는 겁니다. 반복은 인격을 만들어줍니다. 인격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습관이 훈련될 때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군인의 반복된 훈련이 뭐예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때처럼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좋은 신앙인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머니를 전도하신 분이 양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자기 땅을 내놓고 그곳에다가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분이 처음 전도할 때부터 우리 어머니에게 새벽기도 저녁 수요일날 철야 혼예배를 드리라고 하더래.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한 게 지금 87세 팔순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거르지 않고 드리고 있어요. 무릎에 옹이가 박히도록 새벽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한 것이 그때 시작이 지금까지 몸에 배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몸에 밴 기도의 습관이 평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거룩한 습관이 뭐예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은 기도가 중심이 되셨어요. 병자를 고친 후에도 기도하셨고 기적을 행한 후에도 홀로 남아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겟세마네 가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 여러분도 이런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을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적인 거부가 저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인데 이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워싱턴 대학에 가서 초청 연설을 했습니다. 끝나고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부가 되는 성공을 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높은 IQ가 아닙니다. 바로 좋은 습관과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이나 존경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좋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공은 행동은 우리가 이미 몸에서 길들여진 습관에서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빌 게이츠의 예의 바른 습관이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찾아갔을 때 그 IBM 이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공의 기회를 잡아 오늘날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가 편하게 대해주는 오프라 윈프리의 습관은 그 토크쇼의 여왕으로 세계에 유명한 여는 대통령 선호도의 1위가 이 오프라 윈프리가 뜨는 거예요. 흑인인데. 또 하나 워런 버핏의 투자의 규제라고 부릅니다. 그가 투자하는 건 거의 그 방향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다섯 배나 더 많은 책을 읽는 좋은 습관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좋은 인격은 좋은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통해서 길들여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도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을 네 가지라고 소개하는 걸 봤어요. 하나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두 번째는 건강한 심성, 세 번째는 거룩한 믿음, 네 번째는 좋은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장해 가면서 더욱 물려준 유산을 빛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다니엘이 거룩한 습관을 쫓아 기도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과거 유대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도장을 찍어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오명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도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뭐예요? 이거는 평생 몸에 배어있는 거룩한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늘 하던 거룩한 습관을 따라 드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거룩한 습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그러는 게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몸에 습관화되면 자연적으로 아침에 눈이 떠집니다. 새벽 4시 반쯤 되면 눈이 떠져요. 몸에 좋은 습관이 길들여져야 돼. 그래서 예배 드릴 습관, 기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경건하게 사는 습관, 정직하게 사는 습관, 긍정적으로 사는 습관, 이런 습관이 우리의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좋은 신앙의 습관이, 특별히 주님처럼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몸에 익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따라서 기도해야 할 이유,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 유혹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법이에요. 여러 가지 유혹이, 때로는 물질이, 때론 이성이, 탐욕이, 여러 인생의 유혹을 있어요. 문제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의 신비가 뭔 줄 압니까? 물 안에 살면서도 물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동화되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유혹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라고 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부목사님들만 신방 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두루 찾아와서 유혹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디로 유혹하느냐? 약한 곳이 어딘가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게 우린 기도로 방패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적을 이기려면 적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곳,
원수마귀가 어디로 공격하는가 그 공격하는 곳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공격하는 곳은 바로 여러분의 약한 곳입니다. 사람마다 약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 몸 전체가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약한 부분 한 곳 때문에 몸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 한 곳인가 약한 곳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약한 곳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한 곳을 너무나 잘 알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쥐는 10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만 있어도 그 구멍의 틈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까짓 것쯤 하는 작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한 곳, 여러분의 약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꼭 넘어진 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물질로 인해 넘어진 사람은 꼭 그 물질 관계로 인해서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성에 넘어진 사람은 꼭 이성 문제에 다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감정에 넘어진 사람은 꼭 그 감정 문제에 또 넘어진대요. 반복된 죄를 짓는 것은 거의 회원하지 못합니다. 교도소에서 10년, 20년을 7범, 8범으로 범죄하고 나올 때마다 다시는 이러지 않아야지. 근데 또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명을 보면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사기꾼은 사기꾼으로 또 들어가고, 쓰리꾼은 쓰리꾼으로 들어가고, 폭력은 폭력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나름대로 다 약한 게 있어요. 그 약한 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자신의 약한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보십시오. 주님은 유혹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을, 주님에게 약한 것을 고백하세요. 나는 물질에 약합니다. 나는 의지적인 것이 약합니다. 나는 감정이 너무 휘둘립니다. 나는 이성에 약합니다. 내 약한 곳이 어디인가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 주님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42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게 온 십자가의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도 원하는 소원을 다 있을 거예요. 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기도의 모델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그 앞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 무서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까? 앉을 수는 없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앉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무조건 막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다 구하세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기 원합니다. 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내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어린아이가 이 많은 칼을 보고 장난하고 싶어 달라고 한 데서 부모가 줄 수 있겠어요? 우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저 미래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구한 결론을 따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맡겼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열쇠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더 살고 죽고 싶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할 때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뭐든지 되기를 원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우주를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업도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식의 성공도 내가 만들어주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신앙은 우리가 염려하고 여러분 괴로워하는 이런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자녀들 교육, 때로는 경제적인 거, 때로는 사랑하는 여러 가지 관계, 이런 무거운 짐을 올려 주님처럼 주님 손에 맡기는, 주님 뜻에 맡기는 그런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긴 것만큼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결과를 보십시오. 뭐든지 결과가 좋아야 돼요. 결과.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밤을 세워서 땀이 핏방울 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나 혼자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역전승시킵니다. 환란의 방패가 됩니다.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길 수 있어요. 10년, 5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은 순간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은 신앙의 모델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3년 동안 사역의 중심이 뭐예요? 기도의 기도. 사역의 출발도 마지막 사역도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습관을 쫓아 제자들과 함께 저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44절에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가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다. 핏방울. 그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어요. 오늘 43절 같이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천사가 하늘로부터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지금 도단성에 갇혔어요. 그때에 옆에 있던 사환이 불안에 떨면서 선지자여 우리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을 탄 저 천군 천사를 보게 하소서.
아, 그때 하나님이 사완의 눈을 열어줬어요. 또 여러분 18절에 가서는 이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길을 못 찾고 막 방황할 때에 엘리사가 도단성을 유유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무슨 드라마 같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왔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알지 못할 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된 거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거 아니에요. 다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고 계시고 모르는 것 같지만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라서 기도.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천사가 와서 금 향로, 왜 금 향로가?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원수마귀가 기도 내용을 변질시킬까봐 여러분이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때로는 혼자 너무 힘들어서 주여 하면서 신음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몰라요. 앞이 막혔어요. 끝장 같아요 하던 그 신음 소리까지도 다 향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님의 기도를 도왔던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에도 힘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다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주님이 친히 기도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좋은 습관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복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체질을 바꿔놓습니다. 오랜 습관이 훈련되어서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가 몸에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유혹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유혹을 이기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면 고통이 오지만 그 뱀을 삶아 먹으면 그게 보약이 된대요. 그렇다고 또 뱀 다 잡아먹지 마라. 하늘로부터 주님을 도왔던 천군 천사가 오늘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습관을 쫓아 감람삼으로 기도하러 가신 주님처럼 우리의 몸에도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져서 엎드리면 기도하고 시간이 있을 때 없을 때 항상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